이전에 리뷰했던 박훈 보컬리스 CG 마우스피스와 함께 구매한 보컬리스 마우스피스 리뷰입니다. 보컬리스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컬리스 CG 모델보다 먼저 출시한 모델이고요. 보컬리스 마우스피스에는 R, G, H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R 모델은 오프닝이 가장 낮은 타입의 모델이고요. 그리고 G는 미디움 오프닝을 가지고 있고 H는 오픈 사이즈라 그래서 가장 큰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피스입니다. 예전에 그 서초동에서 이 바쿤을 이제 공식 딜러로 공급하고 있는 그 악기점에서 우연찮게 이 G와 H 모델을 테스트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 G 모델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CG 모델을 구매하게 된 건 이제 파워, 볼륨의 파워 때문에 그런데요.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예전에 G 모델과 H 모델 이 두 가지를 불었을 때 G는 소리가 이쁘고 굉장히 편하게 잘 나지만 볼륨의 파워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. 그리고 H는 볼륨의 파워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았지만 이 섬세한 표현이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G와 H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G를 선택했고요. G만 사용하기에는 이 볼륨의 파워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원래 H를 구매할까 하다가 CG 모델을 그 대신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보컬리스 마우스피스 역시 이제 CNC 컴퓨터 정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. 까망피리가 반도림 마우스피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, 딱 한 가지예요. 그 마우스피스 간에 같은 모델이더라도 이 편차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. 분실이나 파손이 되었을 때 똑같은 느낌의 그 마우스피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하지만 반도린 마우스피스도 잘 고르면 굉장히 좋은 피스들이 많이 있거든요. 어떤 피스 같은 경우에는 수제 피스보다 더 좋은 그런 컨디션의 피스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CNC 가공을 한 피스를 사용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. X10이나 X10E도 그랬었고 이 바쿤에서 나오는 보컬리스 CG도 다 이 컴퓨터 정밀 가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스 간의 편차가 굉장히 적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바쿤 보컬리스 G 모델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. 기존에 사용하던 X10과 비교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소리의 평가는 저도 일단 편집을 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 비교 영상을 통해서 아마 평가를 내리고 계실 텐데요.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. 일단 제가 느낀 그 호흡의 느낌이나 감각적인 부분들은요. 첫 번째로는 호흡이 정말 편해요. X10이나 아니면 그때 리뷰했던 바쿤 CG 모델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호흡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편한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호흡을 더 불어넣고 싶지만 그 이상 받아주질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볼륨의 파워는 약한 건 사실이에요. 해외에서도 이 보컬리스 G 모델이 가장 호평을 많이 받고 인기가 있었지만은 단 한 가지는 다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뭐였냐면은요, 이 볼륨의 파워가 약하다. 이 부분이 다들 이 단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
그 밖에 호흡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오프닝도 낮은 편이다 보니까요, 이 컨트롤이 고음, 저음 도약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돼요.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텅잉 부분도 훨씬 가볍게 되고요. 아무래도 이 오프닝이 작은 피스들이 텅잉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이제 볼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겠죠. 일단 이 피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M30하고 비슷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최고 볼륨과 이 최저 볼륨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, 뭐 B40이나 아니면 뭐 제가 사용하는 X10 같은 피스들이 볼륨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, 이 M30이나 아니면 지금 보컬리스 같은 피스들은요, 볼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냐면은, 큰 소리가 잘 나는 피스보다는 작은 소리를 더 작게 잘 낼 수 있는 피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많아요. 그래서 이 피스가 파워가 약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아마추어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피스예요. 호흡이 워낙 편하다 보니까 텅잉도 쉽게 되고 일단 쉽게 적은 호흡으로 이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프로 연주자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케스트라보다는 이게 실내악이나 소규모 아니면 이렇게 조용한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연주를 할 때는 이 피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피스예요. 지금까지 바쿤 보컬리스 G 모델을 리뷰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